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의 노동계급이 경야는 총비소동지의 현지지도 7돌수를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체 106, 2017년 1월 7일 경야는 총비소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고 이 공장 노동계급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경이하는 청비소동지의 그 자유로운 미소는 우리 청업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불 작업반으로 말하게 되면 경이하는 청비소동지께서 2016년 6월 20일 공장을 찾아오시어 여러 가지 질 좋은 이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릴 때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과 운정어린 저체후에서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꾸려진 작업반입니다. 사랑과 정을 기울여 꾸려주신 작업반이건만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그 모든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소비품 생산기지가 꾸려진 것이 그리도 기쁘시오 새 벽두에 또다시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기 작업대에는 용병과 박천에서 생산한 우리 비단촌들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명주섬들이 무더기 쌓여 있었고 조기 조 설비들마다에는 각가지 문양을 수놓은 이불들이 필필이 흐르고 있었는데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우리 견으로 이불을 만드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 우리 작업반을 돌아보시면서 시중 매우신 부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각가지 색깔의 이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면서는 우리 인민들은 연하고 부드러우며 고상한 색을 좋아한다고 가르쳐 주시었고 제품 창고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이불들을 보시면서는 제품들이 우리 인민들이 마음을 사야 한다고 경공업 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는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이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용광의 그날로부터 흘러온 지난 한 해 한 해 작업반은 많은 곳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보다 이불의 종류는 비할 바 없이 많아졌는데 그 무늬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수십 여 가지로부터 백여 가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업반에서 완성한 이불 도안 프로그램에 의해 제품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만부하의 동 높이 이불 생산량도 일평균 2배 이상으로 장성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지를 일터에 모셨던 그날의 영광과 감격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곳 작업반원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뜻과 마음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새로 일도선 노동자 합숙에도 위대한 오보이의 다시 마신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우리 당의 운종 속에 여기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 노동자 앞속에 새집들이 경사가 난 지도 7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재한 데 의하면 그날의 여기 합숙은 노동자들의 공존, 호텔로만 불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혁신자 합숙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공장에서 배출한 100여 명의 연관계획 완수자, 단연분 계획 완수자들의 절반 이상이 여기 합숙생 처녀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합숙문을 나선 지도 다섯 해가 되었습니다. 경무동에 새 버금자리를 펴고 정말 부러운 곳 없이 살고 있지만 저서공 처녀 시절의 그 아름다운 꿈과 희망, 노동자의 궁지가 한껏 꽃피난 이 허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날이면 이렇게 허실 덕무들이랑 찾아오곤 합니다. 경연은 청비소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이 사형 깊은 306호실의 첫 주인이 되던 날 공장 일꾼들이 들려준 사랑의 이야기를 한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몸소 이어실에 들리시어 합숙이 정말 멋있다고 생활상 편의를 세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꾸려진 침실들에 책거지와 옷장은 물론 경대까지 갖춰 놓았는데 뇌성들이 윤지건지로 단장하며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합숙생 처녀들은 일계획을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식사가 끝나는 길로 또 저렇게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의 결정관철에서도 격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사랑이 꽉 들어차 있는 만복의 집에서 사는 자기들이 앞장서야 한다고들 합니다. 격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사랑이 우리 처녀들을 준마처녀를 키웠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의 노동계급은 격리하는 김종운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격리하는 김종운동지의 둘이의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경례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문헌들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안고 비상이 앙양된 온 나라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의 속에 당중앙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전당적인 학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학습은 문헌들의 진수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지난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성과와 경험, 균점과 교훈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며 과학적인 투쟁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토론하는 방법으로 조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문헌들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 그 과정이 곧 일꾼들을 각성 분발시키고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관처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동원 과정, 작전 과정, 임무 분담 과정으로 대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 평양건설위원회가 지난해의 거둔 성과 경험, 교훈의 기초에서 평양시 엄마시대 사람집 건설에서 조립식 공법을 더욱 확대 더해하며 세멘트 생산, 마감건재 생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산 부문에서 성과를 일으키자면 어떠한 방도들을 토론해야 되는가 여기에 기본 중점을 두고 우리가 연구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문 학습을 통해서 방도도 많이 찾았고 정말 신심도 넘칩니다. 올해도 그 배가 된 분발과 분투로 수도의 대건설 전구에서 산림집 완공의 승전파송, 수도건설의 새 존재를 궁지로 비열어서 오기는 계획 완수의 확정적 담보를 마련해 나갈 등결에 넘쳐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의 일꾼들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문헌에 대한 학습 과정이 올해 철강제 생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계기를 통해서 당 결정 집행에서는 내리란 없다. 누구도 순종한 권리가 없다는 거. 당 결정 집행을 위해서 모두가 백배 분발하고 배가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 우리 금속공업 부분 앞에 제시된 인민경제 계획과 정비보완 계획들을 무조건 수행해서 당 결정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조리를 더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문헌 학습을 통해서 우리 금속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에게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고 올해에도 애국으로 단결해서 금속공업 부문 앞에 제시된 철강제 생산 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할 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에서 이제 우리 경제지도일꾼들이 당정책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체질화하고 또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사업 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지 못한 데서 이제 교훈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의한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더욱 분발하여 중산투쟁과 현대화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때 대한 그 강력적인 가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금속공업 부문 안에 전체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올해에도 1950년대 이제 노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본받아 새 시대의 천리마 정신을 창조해 나갈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끌어번지고 있는 각해도 간석지, 월도 간석지, 애도 간석지 건설장에서 새로운 투쟁 목표 점령을 위한 첫 발파의 포금이 련이어 장기하게 울렸습니다.
황희남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이 각해도 간석지 건설을 다고쳐 끝내기 위한 대발파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10만산, 20만산 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각해도 간석지 1차 물막이 공사를 위한 15만 립방의 막돌과 만원 토량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라의 국토를 넓히는 간석지 건설 사업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이런 자각이 지금 우리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가슴에 차넘치고 있는데 이 기세로 올해 계획된 간석지 건설 목표를 제길에 무조건 점령하려고 합니다.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에서도 월도 간석지 저유지 세방공사를 위한 20만산 대발파를 진행했습니다.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지질 상태를 정확히 측정한 데 기초해서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설계를 완성하고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발파의 성공을 믿음직하게 담보했습니다. 한편 애도 간석지 건설장에서도 발파가 진행되었습니다. 새해에 첫 진군 버퍼를 힘차게 내짚은 간석지 건설자들은 륜전 기재들의 실동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맡은 대상 건설에서 집단적, 연대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거저시켜 올해를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토지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로 빛내일 때에 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받들고 인민경제 요로단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해의 첫 법폭을 기세좋게 내짚고 있습니다. 금독광업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새해 첫 시작부터 광물 생산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연의 제8기 제9차 전원의 사상가 정신을 피 끓는 가슴에 받아는 우리 금독노동계급의 투쟁기세는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 광물 생산 계획 수행에서 우리 성관광이 차지하는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비 망가동 만반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올해 우리 기업사표에 맡겨진 연하연 광물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습니다. 경란은 참수 동지께서는 우리 금덕의 강부들이 이렇게 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온도가 사랑하고 믿음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올해 계획이 방대하고 아름다지만 무조건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박태선 용서대 용예를 계속 빛내나가겠습니다. 평양 강철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가져올 일념안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에서는 올해 금속공업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그 가업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공장 앞에는 주체철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중요 대상 건설장들의 필요한 강제를 원만히 그리고 제때 보장하여야 할 그런 그 방대한 갑이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과학기술을 생산장성의 기본 열쇠로 틀어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열기 띤 논쟁이 공장의 구호대소나 진행되고 있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적 열풍 속에 일별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천리마 정신을 창조한 용성 노동계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올해 우리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결심입니다. 당중앙연의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 마다에서 조선 청년의 영웅적 기계와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들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거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해 정처부터 철강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높여들고 정말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당이 제시한 철강제 생산 목표 수행에서 정말 맨 앞장에 서자고 기세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연합기업사회에 제기된 정비 보강 목표들을 올해 안에 무조건 수행하자면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서 기치를 높여들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연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 돌격대 활동을 올해 청년동맹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청년들 속에서 혁명적인 대중운동, 집단적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생산에서 제일 걸리고 있는 어렵고 힘든 부문들을 우리 청년들이 맡아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대학생들이 들끓는 생산 현장들에서 힘 있는 경제 선동으로 당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노동 계급을 적극 거모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판 억측 억지 오기는 많이 할 수 없는 환난을 자초할 것이다. 김효종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적대와 대결 관계에 들뜨면 어떤 추태를 빚어내는가? 이에 대한 생동한 광경을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6.1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가 5.1과 6.1 연 이틀에 걸쳐 소남 해상에서 포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군부 깡패들은 북이 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연평도 북서쪽에서 60여 발의 포사격을 했으며 포탄은 서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느니 만약 북이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지속적인 포사격으로 전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경우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느니 그 무슨 즉강 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즉강 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오기를 부려댔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군부 깡패들의 이 발표를 일제히 받아물고 지면과 화면을 가득 채우며 분주히 떠들어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겠는가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 군대는 영락없는 도발자 정세교파의 주범으로 될 수밖에 없을 듯 싶다. 그러나 천만에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물었다. 말끝마다 정밀 추적 감시니 원점 타격이니 하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진 능력을 떠보고 불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하였다.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형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폭파!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소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 사실 군복 입은 이 광대들의 우스꽝스러운 행태는 비한 오늘날의 새로운 것이 아니기는 하다. 이전에도 소해 해상에 새떼가 나타나자 우리 비행기로 오인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는가 하면 야산에 나뒹구는 변속간 문짝을 두고는 남침한 북무인기라고 강제를 써댄 것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아닌가. 이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깡패 무리인지라 이번에 우리가 던진 미끼를 한 번 씹어보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런 눈뜬 소경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막대한 혈세를 섬겨바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총무각이 발달된 개개 안보를 맡기는 것이 열 배는 더 낫다. 이런 무지한 군깡패들의 어판과 억측, 억지, 어기로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천만 이상의 인총이 북적이는 서울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겁쟁이는 제 그림자를 보고도 왓들 놀란다고 하였다. 앞으로 북쪽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울려도 우리 군대의 보사격으로 오판하고 어떤 미련한 오기를 부릴지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명백히 해두지만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미 천명한 대로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에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군깡패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그 무슨 대응 원칙이라는 즉시 강력히 끝까지라는 낱말이 계속 그렇게 오기를 부리다가는 즉사 강제 죽음 끝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판, 억측, 억지, 오기는 많이 할 수 없는 환난을 자초할 것이다. 주체 113, 2024년 1월 7일. 이란의 케르만주 케르만시에서 3일 폭탄 테러 공격이 감행됐습니다. 이날 이전 이란군 사령관의 묘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갑자기 두 차례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로 현지에서 혼란이 조성되고 사람 사태가 났으며 결과 103명이 죽고 1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이며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케르만주 당국은 폭탄 공격이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단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4일을 전국적인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살육 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가자지대의 대부분 지역을 공격했으며 특히 중부 지역의 피난민 수용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4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이 125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31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2만 2,438명, 부상자 수는 5만 7,61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북유럽 나라들의 최근 강추위와 폭설이 들이닥쳐 혼란이 조성됐습니다. 3일 스웨덴의 북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43.6도씨에 달해서 1월 기온으로서 25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와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한편 4일 핀란드에서도 영하 42.1도씨의 최저 겨울 기온이 기록됐으며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이날 덴마크의 서부 지역에서는 2011년 1월 1일에 가장 많은 50cm의 눈이 내려 쌓였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웠던 1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이 지난 백수십 년 동안에 가장 더운 해로 될 확률이 99% 이상에 달한다는 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과학자들은 지난해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5도씨 이상 높았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각국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온난화가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해가 폭염과 가물, 큰물, 화재 등의 측면에서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그중 가장 위험한 요소로서 바닷물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습니다. 남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곳의 얼음 분포 상태가 지난해 연속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겨울철에 남극 지방에 비가 내리거나 거대한 얼음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온 사실 등을 두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학계와 언론계는 이러한 현상이 기후변화의 첫 징후일 수 있으며 몇 해 후에는 오히려 지난 2023년이 가장 기온이 낮고 재난이 적었던 해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성능 높은 기계 설비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바라기 수확기입니다. 수확기에는 두 층으로 된 예리한 칼날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바라기의 열매와 줄기를 따로따로 베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칼날은 회전하면서 열매들이 상하지 않게 종밀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해바라기 수확에서 호시를 없애면서도 노력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 그루터기를 제거하는 견인차입니다. 견인차는 뒷부분에 나무 그루터기를 조각낼 수 있게 특수한 날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시 주변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